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법원에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됐는지 이걸 따져묻고 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탄원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 직접 겨누고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수위가 센 것 같아요. 자필 탄원서 내용을 보면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거 아닌가. 오늘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데 본인이 협력해야 되는데 도리어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시민을 그 당시에 탄압했던 신군부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따 나오겠지만 뭐 독재자, 로마의 독재자로 또 비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 폭로 또 거친 표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 그렇다면 조금 더 품격 있게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가 펼쳐지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너무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굉장히 새 정부가 위험해지는 순간으로 가고 있어서 국민들께 아마 불편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한 준비된 시간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이제 회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 물러나면 특사자를 주겠다라고 이른바 윤핵관이 얘기했다. 이 부분도 좀 논란거리 아니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윤핵관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탄원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